안녕하세요. 골프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잭 니클라우스 필 미켈슨 타이거 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니어 경력. 필드 위의 과학자, 골프 물리학자, 프로 통산 우승 10회 메이저, US 오픈 우승, PGA 투어 최고의 장타자, 골프계 헐크라고 불리는 브라이슨 디셈보입니다. 디셈보는 1993년 캘리포니아주 모데스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 원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그는 운동도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절을 보면 그가 왜 필드 위에 과학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골프를 접하고 더 골핑 머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흠뻑 빠져 프로 골퍼가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더 골핑 머신은 아마추어 골퍼이자 공학자가 직업이었던 고머 켈리가 물리학으로 접근한 골프, 스윙 이론서였고 과학을 좋아했던 디셈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디셈보는 일반 골프 클럽 관념에서 완전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두꺼운 그립의 모든 아이언과 웨지를 길이와 라이각을 동일하게 만들고 헤드 무게 역시 납을 붙이거나 일부를 갈아서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 맞게 원플레인 스윙을 선호했고 볼 위치도 모두 똑같아 보다 쉽게 스윙했습니다.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디셈보는 아마추어 자격으로 같은 해 NCAA와 US 아마추어 타이틀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두 개의 타이틀을 모두 획득한 다섯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프로로 전향, 그해 열린 존 디어 클래식 대회에서 프로 첫 우승을 합니다. 디셈보는 이 우승으로 빠르게 유명세를 탔는데요. 우승도 우승이지만 본 적 없는 그의 독특한 클럽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디셈보는 골프 물리학자로 불렸고 높은 정확도와 일관성 있는 플레이로 매 대회를 우승하며 PGA 투어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디셈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투어가 중단됐을 때 인체학 서적까지 들고 다니며 벌크업을 시작해 몸을 불리기 시작했고 체중을 110kg 가까이 찌웠습니다. 다시 투어가 재개하고 육중한 몸으로 등장해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면서 디셈보는 모든 파4홀을 원온시키겠다는 괴력을 보여줬고 심지어 아누르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는 파5홀에서 원온을 시도하는 등 PGA 투어 최고의 장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별명으로 헐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난 거리 때문에 그의 샷은 가끔 흔들렸지만 메이저 US 오픈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가 하는 레슨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드레스 자세의 삼각형을 유지하고 손과 가슴이 같이 움직이면서 손목의 움직임도 최소화합니다. 릴리즈 동작은 손목의 꺾임이 아닌 왼 팔뚝의 회전으로 막힘없이 지나갑니다. 그는 왼발의 축을 유지했다가 다운스윙 시 폭발적으로 바닥을 차며 회전합니다. 중간에 회전이 멈추면 헤드가 빨리 떨어져 뒷땅이 많이 나온다고 조언하고 자신은 가슴이 타깃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고 회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셈보는 자신의 왼팔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어드레스부터 임팩트 모션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왼팔 기준이며 강한 트랜지션으로 왼팔이 몸에 붙는다 해도 공이 맞기 전에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가 왜 왼팔을 쭉 피고 세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스타이지만 그만큼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디셈보는 어려서부터 골프의 세밀한 디테일에 몰두했고 퍼팅에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연구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트를 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브룩스 케파 같은 선수들이 불만을 표출할 만했습니다. SNS와 인터뷰, 언론 캡카와의 끝없는 갈등, 이후 패배, 그리고 디셈보의 반대편에서 브룩시라고 외치는 관중들. 한 번은 늑장 플레이로 경고를 받아 주저앉았고 비아냥거리는 조롱까지 참아내야 했던 그는 한 관중과 주먹다짐까지 벌일 뻔했습니다. 디셈보는 골프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상이라는 잣대를 폭력적으로 들이댑니다. 디셈보는 장타 대회 인터뷰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다행히 이건 내가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가리지만 특별한 방식의 디셈보 등장부터 충격적이며 신선했고 플레이 변화의 짜릿함까지 느꼈으며 그가 골프에 접근하는 특별한 방식을 매우 사랑했고
골프계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이슨 디셈보였습니다.